아니. 하고 이걸 한다고. 난 무조건 갈아탈 거야. 진짜 맛있다. 이 너 나 신세계야 지금. 이과 두수. 이게 그 유명한 이과 두수. 이과 두수. 이거 도수가 더스로 더 재밌고. 미친 거 아니야? 보내주세요. 아 와우. 어우 멘트 못 튀겠어요. 깜빵. 뜨겁다. 뜨겁다. 어머 진짜 여기 지금 핫팩이 진짜. 소주처럼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약간 서민주? 이게 양이 작으니까 반주하기엔 좋을 것 같아.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고량주 중에 하나. 하드이시오. 과일향.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. 나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칭따오에 얘를 살짝 넣어. 오! 맥주가 향이 되게 좋아져. 되게 많이 넣네. 조금 이런 것까지만. 자, 얘를 또 섞어볼게. 아, 중국에서도 이렇게 섞나요? 확실히 염태고량주 향이 계속 나긴 나네. 과일 맥주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. 이건 진짜 공업용 알코올 맛이 전혀 안 나. 진짜. 냄새부터 맡아봐. 술 안 같지? 오! 그치? 아, 좋다 이거. 촬영 그만해야 될 것 같아. 어지러워. 어지럽죠, 약간. 하여! 아, 이거 너무 창피하다. 이거 다 써. 이게 그 성룡이 식권할 때 하고 이걸 한다고 이제. 미국 술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약간 제 옷처럼. 어, 오늘 의상도 근데 약간. 순리 스타일로. 순리 스타일로? 술이 들어간다. 와와와와와와. 신난다 신나. 나도. 어. 아까 전에는 약간 좀 셌으면은 지금 약간 삼삼한 어. 약간 그런 맛이네. 진행 상황 보고 드립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에 아이가 걸려 있습니다. 이곳입니다. 너무 덥네. 너무 더워. 어. 이곳은 정말 핫한 공간입니다. 추울 때 먹으면 짱이네. 그래, 이거 겨울에 먹어야 돼. 담배! 아, 뭐야? 아, 아 그래. 술 취하면은 그냥 갈 거잖아, 집에. 아, 오늘 또 목요일이거든.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. 오늘 또 토요일이야? 아! 중국판 봄베이 사파이어야 뭐야 이거? 색깔이 약간 봄베이고 에메랄드 빛이네. 이건 진짜 처음 본다. 이잉 하? 이거 지슐라 부슐라 호하하 호하하. 정신 차리고 해보자. 정신 차려. 아 너무 행복하다. 이런 촬영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. 니치 팔로마? 아씨 빵매야. 욕하지 마 씨. 아, 땀 한번 닦고. 땀 어디 가냐? 제가 술이 안 취하는 이유. 땀을 많이 흘려서 아. 이 술이 못 받고 배지가 납니다, 이렇게. 아, 중국 술을 이렇게도 먹어요? 이건 서양식인데. 턱쇼! 턱쇼! 너무 맛있어. 이건 진짜 강추다. 어디 발렌타인을 이러고 있어. 이거 진짜 맛있다. 중국 8대 명주예요. 이거를 먹게 될 줄은 몰랐네. 진짜? 국빈주라고 해서. 국빈주? 아 진짜? 국빈들을 아주 한 방에 가게 할 수 있는 술인데 한 방에 갈 수 있는 술이야. 53도. 아 이거 아까 거랑 달라요. 진짜 속이 타들어 가요. 와 연태고량주의 좋은 향 곱하기 3 되는 것 같아. 과일의 단맛을 여기다 뭔가 넣은 느낌인데 아. 와 역시 와, 난 무조건 갈아탈 거야.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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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게 있어. 무슨 방이 있어. 월세방이 이렇게 있어. 오 소리 나요. 오 리얼 yes. 리얼 시진핑 리얼 수정방 수정방 아, 수정방 깜빼. 아 이거 오늘 인생술을 제가 이제야 한잔 하면 이럴 때 한잔 돼.
우리 월급은 못 먹을걸? 이거 왜 그렇지?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어머 이거 첫 맛은 너무 달고 진짜 맛있다. 이게 너무 나는 신세계야 지금. 이거네 이게 끝판왕이네. 먹었는데 되게 향긋하고 달짝하고 근데 안에 먹으면 취약긴 해요. 대모님 대모님 뭐라 생각하십니까? 그럼 이제 최민식 왔어. 흉배야. 1위 먼저 둘이 골라보자. 하나 둘 셋 예. 예. 2위는 하나 둘 셋 예. 오. 3위는 하나 둘 셋 예. 오. 얘는 52도인데 소주보다 더 안 써요.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고. 우리 봄이 사파이어. 그 엄두락으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고 역시 명성대로 임팩트가 다들 엄청 강했던 것 같긴 해요. 지금 약간 구름 위에 있네요. Party tonight! 빰빰빰빰빰빰. 아 기분이 야, 너무 좋아요. 우리 어떻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창피해서 못 볼 것 같아. 이거 하지 마세요.